서울 자사고 청문 둘째 날. 먼저 청문 절차를 진행한 학교는 숙문고였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숙문고는 지난 2014년 평가 때 청문을 통해 탈락 결정이 유예되면서 기사회생했던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 과정은 요식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요식적인 행위 같아서 아주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이 취소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이번 청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후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 강북구의 신일고 역시 지난 평가 때 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청문 과정이 끝나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학교에 대해 청문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청문이 아닙니다. 저희 보이콧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개 청문 요구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청문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진술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라며 청문회와는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청문은 내일 중앙고와 한대 부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